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제가 그동안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읽어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아직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도 매일 같은 음식만 먹으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나라 작가들과는 조금 색깔이 다른 영국 작가의 소설을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작가를 세계 단편소설 3대 작가의 반열에 넣기도 하는데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태어난 영국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품은 그의 1922년작 가든파티입니다.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는 19살에 런던으로 가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결혼 실패 후 남성에게 버림받은 고독한 여성을 그린 독일의 하수개설을 1911년에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의 최초의 단편집이었습니다. 1921년엔 그의 두 번째 소설집 행복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1년 후 1922년에는 세 번째 소설집이자 생애 마지막 책인 가든파티를 출간하며 평단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의식의 흐름, 다중시점 등 실험적인 서사기법을 선보임으로써 모더니즘 문학의 한 획을 그은 작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1923년, 그는 프랑스에서 요양하던 중 34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나는 비를 좋아해. 내 얼굴로 비를 느끼고 싶어.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그녀의 사후에 소설집 두 권과 서간집, 일기가 발간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 가든파티는 1922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단면을 잘 비교하며 묘사하고 있는 걸작입니다. 이 작품을 같이 읽으면서 캐서린 맨스필드의 작품 세계를 함께 공유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가든 파티, 캐서린 맨스필드. 날씨는 더할 수 없이 좋았다. 주문을 하더라도 이 이상 가든 파티에 알맞은 날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바람도 없고 따스한 데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다. 푸른 하늘에는 초여름의 때때로 볼 수 있는 얇은 금빛 안개가 끼어 있을 뿐 정원사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잔디를 깎고 쓸었기 때문에 전에 데이지가 피었던 자리에 있는 장미 무늬를 새긴 검고 평평한 돌은 빛이 나는 듯했다. 장미꽃은 가든파티에 오는 사람들의 눈을 자극할 유일한 꽃임을 누구라도 틀림없이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장미 자신도 알고 있는 듯 문자 그대로 몇백 송이의 꽃이 단 하룻밤 사이에 핀 것이다. 초록빛 나무는 마치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처럼 몸을 굽히고 서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남자들이 커다란 천막을 치러 왔다. 어디다 천막을 치면 좋을까요, 어머니? 얘들아, 나한테 물어봐야 소용없단다. 올해는 너희들에게 완전히 일임했거든. 내가 어머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특별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렴. 그러나 매그는 도저히 남자들에게 지시하러 갈 수 없었다. 그녀는 식사 전에 머리를 막 감았으므로 녹색 터번을 하고 젖은 밤색 머리카락이 두 볼에 찰싹 붙어있는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멋쟁이 조우주는 언제나처럼 실크 패티코트에 기다란 위쪽 오리를 걸치고 식사하러 내려왔다. 내가 가봐, 로라. 넌 뛰어난 예술가잖아. 로라가 버터빵을 손에 든 채 뛰어갔다. 집 밖에서 무엇을 먹을 핑계가 생겼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뭐든지 결정하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누구보다도 그런 일에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정원의 작은 길에 셔츠 차림의 남자 넷이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막대기에 똘똘 감은 천막을 들고 있었으며 각자 커다란 연장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로라는 그 모습에 압도되는 것 같았다. 버터빵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으나 그것을 둘 데도 없고 던져버릴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게다가 조금 근시인 듯한 표정을 하며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셨어요? 그녀는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꾸며대는 목소리같이 들렸기 때문에 그녀는 부끄러워져서 어린애처럼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당신들은 저 천막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아가씨. 키가 제일 큰 남자가 말했다. 그는 후리후리하게 크고 주근깨가 있었는데 연장주머니를 조금 움직이더니 밀짚모자를 뒤로 젖히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남자의 미소가 매우 상냥하고 친밀감이 있어서 로라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 작지만 검은 빛이 도는 푸른 눈을 하고 생각하며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는데 그들도 역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들은 물어뜯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로라는 생각했다. 일꾼들은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게다가 기분 좋은 아침이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돼. 천막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저 백합이 있는 잔디밭이 어떨까요? 그것이 괜찮겠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버터빵을 들지 않은 손으로 백합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남자들은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뚱뚱하고 작달막한 남자가 아랫입술을 내밀고 키 큰 남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별로 안 좋은데요? 하고 그는 말했다. 눈에 확 띄지 않는군요. 실은 큰 천막과 같은 것은... 그는 마음이 느긋해진 듯 로라 쪽을 돌아다 보았다. 어디든 눈에 확 들어오는 곳에 세워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응석바지로 자라난 로라는 일꾼이 자기에게 눈에 확 들어온다는 따위로 말하는 것은 실례가 아닐까 하고 잠깐 생각했다. 그가 말하는 뜻은 잘 알고 있었다. 테니스 코트 구석은 어떨까요? 그녀가 다시 제안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악대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요. 악대가 옵니까? 다른 일꾼이 말했다. 창백한 얼굴을 한 남자였다. 거무스름한 눈으로 테니스 코트를 살펴보는 모습이 정말 초조해 보였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작은 악대예요. 로라는 조용히 말했다. 아마 악대가 작다든가 하는 것은 이 남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키 큰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봐요, 아가씨. 저기가 좋군요. 저 나무 한 말입니다. 저쪽입니다. 저기라면 안성맞춤인데. 그는 카라카 나무를 보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카라카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폭이 넓고 반짝거리는 잎사귀와 노란 열매가 촘촘히 달려있는 아름다운 나무였다. 황량한 외딴 섬에 혼자 의연한 모습으로 서서 그 잎과 열매를 햇빛에 드러내는 것 같은 이른바 현란한 고요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나무였다. 어떻게 하든 천막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없다고 로라는 생각했다. 이미 남자들은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 키 큰 남자가 혼자 뒤에 남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라벤더의 잔가지를 집어서 뭉개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로라는 그가 하는 짓을 보면서 라벤더의 냄새에 마음을 쏟는 남자에게 감복하여 카라카 나무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치고 몇 사람이나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 아, 이 일꾼은 정말 멋있는 사람일 거야. 같이 춤을 추거나 일요일 밤에 식사를 하러 오는 멍청한 남자친구들보다 일꾼을 친구로 삼는 편이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을 거야. 모두가 다 이 되먹지 못한 계급적 차별 탓이야. 그때 키 큰 남자는 봉투 뒷면에 무언가 둥글게 매듭을 지어놓거나 그대로 늘어뜨려 놓거나 할 것들을 계속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계급적 차별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그런 눈치는 조금도 내지 않았다. 눈꽃만큼도. 그때 쿵쿵 하는 나무망치 소리가 났다. 어떤 사람은 휘파람을 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쪽은 괜찮은가, 형제? 형제라니. 얼마나 친밀한 말인가. 뭐랄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얼마나 흉함을 없는 기분을 품고 있는가를, 얼마나 인습의 하찮음을 경멸하고 있는가를 키 큰 남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로라는 그 작은 봉투에 그려진 것을 바라보면서 버터빵을 한 입 베어물었다. 그녀는 일하는 여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로라! 로라! 어디 있지? 전화야, 로라! 집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곧 가겠어. 그녀는 경쾌하게 뛰어서 잔디를 넘고 계단을 올라 베란다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갔다. 현관의 홀에서는 아버지와 로리가 회사에 나갈 준비를 하며 솔로 모자를 털고 있었다. 이봐, 로라. 로리는 매우 빠르게 말을 했다. 오후까지 내 옷을 좀 봐주지 않겠어? 다림질을 해야 할지 어떨지 좀 봐줘. 좋아. 그녀는 말했다. 갑자기 그녀는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로리에게 달려들어 재빨리 그를 끌어안았다. 난 파티가 정말 좋아. 안 그래, 오빠? 로라는 헐떡거리며 말했다. 좋고 말고. 로리가 따뜻하고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그도 또한 동생을 확 껴안고 나서 살짝 밀어놓았다. 빨리 전화나 받아. 전화였지? 참. 네, 네, 키티니. 안녕? 점심 식사 때 오겠어? 그래, 와. 물론 기쁘지. 뭐 이것저것 긁어모은 식사야. 샌드위치 부스러기며 메링 과자 조각 따위가 남아있어. 정말 좋은 날씨야. 넌 화장하니? 오, 난 꼭 그렇게 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 끊지 말고. 어머니께서 부르셔. 그렇게 말하고 로라는 앉은 채 몸을 뒤로 젖혔다. 뭐예요? 어머니, 안 들려요. 세리단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흘러왔다. 요전 일요일에 썼던 그 멋진 모자를 쓰고 오라고 해.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일요일에 썼던 모자를 쓰고 오래. 좋아. 그럼 1시에 또 봐. 로라는 수화기를 놓고 머리 위에 두 팔을 올리어 숨을 깊이 쉬면서 뻗었다가 힘없이 내렸다. 아, 하고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쉬자마자 재빨리 고쳐 앉았다.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온 집의 문이라는 문은 다 열려있는 것 같았다. 집안은 바삐 돌아가는 나직한 발소리와 끊임없는 말소리로 활기에 넘쳐있었다. 조리실로 통하는 초록색 니스를 바른 도어가 힘차게 열리더니 둔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번에는 키득키득 웃는 듯한 길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딱딱한 바퀴가 달린 무거운 피아노를 옮기고 있는 것이었다. 아유, 이 공기 좀 봐. 가만히 보자니까 공기란 왜 늘 이런지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바람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창문 위쪽에서 들어와 문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햇빛을 받은 작은 점이 두 개. 하나는 잉크빛, 또 하나는 은빛 사진 액자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장난치듯 하고 있다. 귀여운 두 점. 잉크병 위에 있는 것은 유달리 귀엽다. 따뜻한 느낌이 든다. 따뜻하고 귀여운 은빛 별이다. 그녀는 그것에다 키스를 하고 싶었다. 현관이 벨이 울리고 세이디의 나렴한 스커트가 계단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말하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도 울렸다. 세이디의 무관심한 목소리도 들려왔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기다려요. 세리단 마나님께 물어보고 올 테니까. 뭐야, 세이디? 로라는 현관이 홀로 갔다. 꽃장수예요, 아가씨. 사실 그대로였다. 현관 바로 들머리에 넓고 얇은 쟁반에 핑크빛 백합 화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다른 꽃은 없다. 백합뿐이다. 칸나 백합인데 커다란 핑크빛 꽃은 완전히 피어서 빛나고 있었으며 새빨간 줄기 위에서는 강한 향기가 풍기고 있었다. 오, 세이디! 하고 로라는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신음소리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백합의 빨간 불꽃에 몸을 쬐기라도 한 듯이 움츠렸는데 손가락 속에, 입술에, 가슴 속에 그 불길이 타오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잘못되었겠지? 그녀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이렇게 많이 부탁한 사람은 없을 거야, 세이디. 가서 어머니를 찾아봐. 그러자 마침 그때 세리단 부인이 왔다. 잘못된 게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부탁한 거야. 예쁘지? 그녀는 로라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어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진열장에 있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한번 칸나백합을 듬뿍 사보겠다고 생각했지. 가든 파티가 좋은 구실이 되어주었구나.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참견하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고 로라가 말했다. 세이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꽃집 남자는 아직 바깥의 수레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목에 팔을 감고 부드럽게 그리고 가만히 어머니의 귀를 물었다. 그렇지만 얘야, 융통성 없는 엄마는 싫어하겠지?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꽃집 남자가 들어오지 않니? 그는 다시 백합을 쟁반에 가득 담아 들고 왔다. 현관 들머리의 통로 양쪽에 한 줄로 나란히 놓아주세요. 하고 세리단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됐지, 로라? 네, 좋아요, 어머니. 객실에서는 매그와 조우즈, 그리고 착한 꼬마 한스가 제대로 피아노를 막 옮겨놓은 참이었다. 이번에는 이 커다란 소파를 벽 쪽으로 붙이고 의자 이외의 모든 것은 두 방 밖으로 내놓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렇군요. 한스, 이 테이블을 모두 흡연실로 날라다 주어요. 그리고 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융단에 난 테이블 자국은 지워 없애요. 아, 가만, 한스. 조우주는 하인들 앞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도 기꺼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녀는 언제나 하인들에게 무언가 연극 배우의 역할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가 있었다. 어머니와 로라한테 빨리 와달라고 일러줘. 네, 네, 조우주 아가씨. 그녀는 매그 쪽을 돌아보았다. 피아노 소리가 어떤지 알고 싶구나. 오늘은 노래하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이 세상은 지겨워를 한번 해볼까? 딩딩딩딩딩. 피아노가 갑자기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하자 조우주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팔짱을 꼈다. 슬프고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어머니와 로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 세상은 지겨워. 눈물 한숨. 사랑은 덧없이. 이 세상은 지겨워. 눈물 한숨. 사랑은 덧없이. 이제는 굿바이. 그러나 그 굿바이라고 하는 데서 피아노는 한층 더 절망적인 소리로 울렸으나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활짝 개어 노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좋지요, 어머니?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이 세상은 지겨워. 희망은 사라지고 꿈인가 현실인가. 이때 세이디가 들어왔다. 뭐야, 세이디? 저 마나님, 요리사가 샌드위치에 꽂을 기가 있느냐고 묻는데요.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이라고? 세이디? 세리단 부인은 꿈꾸듯 그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 얼굴 표정에서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아차렸다. 잠깐 기다려. 그리고는 그녀는 분명하게 세이디에게 말했다. 10분만 있으면 가지고 가겠다고 요리사에게 일러줘. 세이디가 나갔다. 자, 로라. 어머니는 빠르게 말했다.
같이 흡연실로 가자. 봉투 뒤엔가 어디에 이름이 써 있을 거야. 그것을 좀 써줘. 매그야, 빨리 2층에 가서 그 젖은 것을 머리에서 벗어 놓아라. 조우주는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어. 내 말이 들려? 오늘 밤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일러 바쳐도 괜찮아? 그리고는 조우주야, 조리실에 가거든 요리사를 잘 달래줘. 오늘 아침은 그녀가 걱정되는구나. 봉투는 시계 뒤에서 가까스로 발견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곳에 끼어들었는지 세리단 부인으로서는 통 알 수가 없었다. 틀림없이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내 핸드백에서 훔쳐냈을 거야. 나는 집어넣은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 크림치즈에 레모네이드. 이건 다 만들었니? 네. 달걀과... 세리단 부인은 봉투를 떼어들고 바라보았다. 쥐라는 글자 같구나. 쥐일 턱은 없는데 말이야. 올리브예요. 로라가 어머니 어깨 너머로 보면서 말했다. 그래, 그래. 올리브라는 글자군. 정말 괴상하게 짜일 뻔했구나. 달걀과 올리브. 겨우 끝나자 로라는 그것을 조리실로 가져갔다. 가보니 조우즈가 계속 요리사의 비율을 맞추고 있었는데 요리사는 조금도 무섭게 보이지 않았다. 이런 훌륭한 샌드위치는 구경조차 한 일이 없어. 조우주가 매우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몇 종류가 있다고 했지? 15? 15입니다요, 아가씨. 정말 훌륭해요. 요리사는 기다란 샌드위치 나이프로 빵 부스러기를 밀어젖히면서 활짝 웃었다. 고드버에서 왔습니다. 세이디가 대기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창 밑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드디어 슈크림이 도착한 것이다. 고드 번은 슈크림으로 알려진 가게였다. 아무도 집에서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날라다가 테이블 위에 놓아줘. 요리사가 지시했다. 세이드는 날라다 놓고 문께로 돌아왔다. 물론 로라도 조우주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정신을 팔지는 않았다. 그래도 역시 슈크림이 굉장히 맛있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리사가 덤으로 붙어있는 설탕을 털어내면서 나란히 놓기 시작했다. 이런 걸 보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온갖 파티가 생각나는구나 하고 로라가 말했다. 그래, 지나간 일을 회상한다는 것 따위를 싫어하는 현실주의자인 조우즈가 말했다. 가볍고 부풀어 있는 느낌이 들어 정말 훌륭하구나. 하나씩 먹어보세요. 요리사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어머, 정말 먹을 수 없어. 아침 식사를 막 끝냈는데 슈크림을 먹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러나 2분 뒤에 조우주와 로라는 거품이 알맞게인 크림을 맛볼 때에만 볼 수 있는 방금 먹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 같은 눈빛을 하고선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뒤곁을 돌아서 뜰러 나가보자 얘, 하고 로라가 말을 꺼냈다. 저 사람들이 천막을 어느 정도나 쳤는지 보고 싶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뒤곁에는 요리사, 세이디, 고드버의 점원, 게다가 한스까지 어울려 있었다.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엇? 저... 요리사는 놀란 암탉 같은 소리를 질렀다. 세이드는 이빨이라도 아픈지 두 손을 양볼에 대고 서 있었다. 한스의 얼굴은 이해하려는 노력 때문에 찌푸린 표정이 되어 있었다. 고드버의 점원만이 재미있어 하는 듯이 보였는데 그가 끄집어낸 이야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답니다. 하고 요리사가 말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디서? 왜? 언제? 그러나 고드버의 점원은 자기가 꺼낸 이야기를 눈앞에서 날치기 당하는 것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 요 아래에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가씨? 알고 있느냐고?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스콧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짐수로 했군이었어요.
오늘 아침 호크거리 모퉁이에서 이 남자의 말이 견인차에 놀라서 뛰는 바람에 그 남자는 내동댕이 쳐져서 뒤통수를 받쳤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로라는 고드버의 점원 얼굴을 뚫어질 듯 빤히 바라보았다. 모두들 그를 붙들어 일으켰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점원은 재미있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여기 올 때 마침 시체를 집으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리사를 보고 말했다. 마누라와 어린 것을 다섯이나 남겨두고 갔어요. 조우주, 이리 와요. 로라는 언니의 소매를 붙들자 조리실을 빠져나와 녹색의 니스를 바른 도어 저쪽까지 그녀를 끌고 갔다. 거기서 멈추어 서자 도어에 기댔다. 조우즈 하고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죄다 그만둘 수 있을까? 죄다 그만둔다고? 로라? 조우즈는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뜻이지? 물론 가든 파티를 그만두는 거야. 조우주는 왜 모르는 척 하는 걸까? 그러나 조우주는 점점 더 놀랐다. 가든 파티를 그만둔다고? 이봐 로라,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짓은 할 수도 없지.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 엉뚱한 소리를 하면 못 써. 그렇지만 바로 대문 앞에 사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가든 파티 따위를 할 수는 없지 않아? 사실 그것은 엉뚱한 일이었다. 그 작은 오두막집은 이 저택으로 통하는 가파른 고갯길 아래쪽의 골목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사이에 넓다란 길거리가 있었다. 정말 너무 가까웠다. 그 오두막집들은 정말 눈 위의 호구로서 이 근처에 있어야 할 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연두 초콜릿색으로 페인트 칠을 한 작고 엉성한 집이었다. 좁은 뜰에는 양배추의 밑둥, 병든 닭, 빈 토마토 깡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마저 매우 가난하게 보였다. 누더기를 연상시키는 갸냘픈 연기는 쉐리단가의 굴뚝에서 푹푹 솟아나는 커다란 은빛 깃털 같은 연기와는 전혀 닮지도 않았다. 그 골목에는 빨래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굴뚝장이, 구두수선공, 그리고는 집 정면의 벽 가득히 작은 새장을 걸어놓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아이들은 여럿이었다. 세리단 집안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말씨가 상스럽고 게다가 무슨 병이 전염될지도 모른다고 하여 그곳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라고 나서 로라와 로리는 몰래 걸어가면서 이따금 그곳을 지나갔다. 불쾌하고 더러운 곳이었다. 그들은 몸서리를 치면서 나왔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디든지 가보지 않으면 안 되었고 무엇이든지 보아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갔다. 게다가 악대 소리가 들린다면 그 가엾은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봐요. 하고 로라가 말했다. 오, 로라. 조우주는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누구든 사람이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악대의 연주를 그만둔다면 정말 견디지 못할 평생을 보내게 돼. 나도 역시 너처럼 가엾은 일이라고 생각해. 마찬가지로 동정하고 있어. 그녀의 눈은 험악해졌다. 그녀가 동생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그들이 어린애였을 무렵 자주 싸우던 때 그대로였다. 감상적이 된다고 해서 주정뱅이 일꾼은 되살아나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주정뱅이라고? 누가 주정뱅이라고 말했어? 로라는 화를 내며 조우지한테 대들었다. 그녀는 그들이 옛날 이런 경우에 자주 입에 담았던 것과 같은 말을 했다.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말 테야. 제발. 조우주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도 좋아요? 로라는 커다란 유리 도어의 손잡이를 돌렸다. 좋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얼굴빛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는 세리단 부인은 몸을 휙 돌려서 화장대를 등졌다. 그녀는
새 모자를 써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지금 막 사람이 죽었어요. 로라는 말을 끄집어냈다. 설마 뜰에서는 아니겠지? 하고 어머니가 말을 막았다. 그렇지는 않아요. 얜 정말 사람 놀라게 하는구나. 세리단 부인은 안도의 숨을 쉬고 나자 커다란 모자를 벗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들어보세요, 어머니. 하고 로라는 말했다. 숨가빠 하면서 목맨 상태로 그녀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다. 물론 파티 따위는 할 수 없겠죠? 그녀는 호소하듯이 말했다. 악대도 많은 사람들도 오지요. 틀림없이 들릴 거예요, 어머니. 이웃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까운 걸요. 로라는 어머니가 조우주와 똑같은 태도를 짓는 것에 놀랐다. 어머니가 재미있어 했기 때문에 한층 더 견딜 수 없었다. 로라의 말을 조금 더 진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우리들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전혀 우연이야. 만일 거기서 누군가가 제 명으로 곱게 죽었다고 한다면 저런 답답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를 일이지만 파티는 역시 하게 되지 않겠니? 로라는 그 말에는 네 하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소파에 앉아서 쿠션에 술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정말 우리는 심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어머, 얘는? 세리단 부인은 일어서자 모자를 손에 든 채 그녀가 있는 데까지 왔다. 로라가 막을 사이도 없이 어머니는 그것을 불쑥 씌웠다. 어때?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 모자는 내 거야. 너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내게는 너무 야해. 이렇게 예쁜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어. 한번 봐.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손거울을 들고 비춰주었다. 그렇지만 어머니. 로라는 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자기의 모습 따위는 보기도 싫었다. 그녀는 외면을 했다. 이번에는 세리단 부인도 조우주와 마찬가지로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로라.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희생이 된다는 것 따위는 생각지도 않아. 지금의 너처럼 모두의 즐거움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야. 저는 모르겠어요. 하고 로라는 말했다. 그리고는 훌쩍 방을 나와서 자기 침실로 들어갔다. 거기에 정말 우연히 그녀의 눈에 먼저 띈 것은 거울에 비친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이었다. 검은 모자는 황금빛의 데이지와 길고 검은 빌로드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이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일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젠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되었다. 내 생각은 엉뚱한 것일까? 아마 그렇겠지. 한순간 그녀는 다시 저 가엾은 여자랑 어린애들이며 시체가 집으로 운반되어 가는 광경을 언뜻 머리에 떠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희미해져 현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생각되었다. 파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점심 식사는 1시 반에 이미 끝났다. 2시 반에는 파티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었다. 녹색의 옷을 입은 악대가 이미 도착하여 테니스 코트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 키티! 하고 메이틀랜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은 어쩐지 정말 개구리 같지 않니? 연못 주위에 나란히 세우고 지휘자는 한복판에 잎사귀 위에 올라앉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로리가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로라는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냈다.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만일 로리도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것이 옳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서 현관 홀로 들어갔다. 로리! 응? 그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돌아보고 로라의 모습을 발견하자 갑자기 그는 볼을 부풀게 하고 누나를 휘둥그렇게 해 보였다. 놀랐어, 로라. 정말 굉장한데? 하고 로리는 말했다. 정말 멋진 모자구나. 로라도 그래? 하고 중얼거리듯이 말하고 미소를 지어 로리를 울려다 보았을 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 뒤 이윽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악대가 갑자기 연주를 시작하고 임시로 고용한 급사들이 집에서 큰 천막 쪽으로 뛰어갔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짝을 지은 사람들이 천천히 거닐기도 하고 허리를 굽혀 꽃을 바라보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며 잔디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치 선명한 빛깔의 새가 오는 저녁나절만 세리단 내 정원에 내려와 앉은 것 같았는데 지금부터 그 새는 어디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은 손을 잡고 볼을 가까이 대기도 하며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어머, 로라, 정말 건강하게 보이는구나. 모자가 참 잘 어울리는데. 로라, 스페인 여자 같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내 모습은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로라는 완전히 들떠서 상냥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차는 드셨어요? 아이스크림을 드시겠어요? 시계풀 열매로 만든 얼음과자는 정말로 별미랍니다. 그녀는 아버지한테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아버지, 악사들한테도 뭐 마실 것을 좀 갖다 주어도 좋죠? 그리고 그 신바람 나는 오후는 서서히 무르익어서 서서히 퇴색하고 천천히 입을 오므렸다. 이렇게 즐거운 가든 파티는 처음이에요. 정말 성대한 잔치였어요. 정말 참. 로라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어머니를 도왔다. 둘은 완전히 마칠 때까지 포치에 나란히 서 있었다. 이제 끝났다. 죄다 끝났어. 휴. 하고 세리단 부인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요. 로라, 새 커피라도 마시러 가자꾸나. 아이, 피곤해. 정말 대성공이야. 그렇지만 사실 파티는 질색이야. 뭐 때문에 너희들은 파티 같은 걸 열자고 하는지 모르겠어. 모두 휑한 천막 안에 앉았다. 샌드위치 드시겠어요, 아버지? 귀는 제가 그린 거예요. 고마워. 세리단 부인이 하나 집어들고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는 또 하나를 먹었다. 오늘 언짢은 일이 일어난 걸 듣지는 않았겠지? 하고 그는 말했다. 그게 말이에요. 하고 세리단 부인은 손을 올리면서 말했다. 알고 있어요. 가든 파티가 중지될 뻔했어요. 로라가 연기하자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어머, 어머니. 로라는 그 일로 놀림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끔찍한 일이야. 하고 세리단 부인은 말했다. 게다가 그 남자는 혼자가 아니야. 바로 아래 골목에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아이가 대여섯이나 있다는 이야기야.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리단 부인은 불안한 손짓으로 컵을 만지작거렸다. 정말 아버지는 언짢은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들었다. 눈앞의 테이블에 샌드위치, 과자, 슈크림 등 손도 안 댄 것들이 있었다. 그대로 두면 버리게 되고 만다. 그녀는 희한한 생각을 했다. 좋은 일이 있어. 하고 그녀는 말했다. 바구니를 가져와. 그 가엾은 사람에게 이 훌륭한 음식을 갖다 주도록 하자. 어쨌든 아이들은 매우 좋아할 거야. 안 그래요? 틀림없이 이웃 사람들이 들리기도 하겠지요. 그런 때에 음식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안성맞춤일 수 없지. 로라?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계단 밑 선반에서 큰 바구니를 가지고 와요. 그렇지만 어머니,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로라가 말했다.
다시 한번 묘한 일이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인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파티의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가다니 저 가엾은 사람은 그런 것을 고마워할까? 물론이야. 오늘은 내가 어떻게 된 것 같구나. 한두 시간 전에는 동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좋아요. 로라는 바구니를 가지러 뛰어갔다. 바구니는 가득 찼다. 어머니 손에 의하여 산더미처럼 채워졌다. 내가 가지고 가렴?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대로 빨리 갔다 와요. 아, 잠깐 기다려. 이 칸나백합꽃도 가져다 줘라. 저런 계층의 사람들은 칸나백합꽃을 매우 좋아한단다. 줄기 때문에 레이스 옷을 더럽혀요. 하고 현실주의자인 조우즈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알맞은 때 말해주었다. 그럼 바구니만 가져가. 그리고 로라. 어머니는 그녀를 따라 천막 밖으로 나왔다. 얘야, 절대로. 뭐예요, 어머니? 아니, 이 아이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지 않는 게 좋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갔다 와. 로라가 정원의 문을 닫았을 때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커다란 개가 그림자처럼 뛰어갔다. 길은 희뿌옇게 빛나고 아래쪽 우묵한 곳에 작고 엉성한 집들이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오후의 파티 다음에는 정말 적막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부터 언덕을 내려가서 어딘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그녀는 잠깐 발을 멈추었다. 저 키스 소리,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 스푼이 딸그락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짓이겨진 풀냄새가 어쩐지 그녀의 몸에 가득 차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 밖의 것은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녀는 점점 맑아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리에는 정말 멋진 파티였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벌써 큰 길을 가로질렀다. 어두침침한 새 길이 시작되었다. 쇼를 걸친 여인과 태가 없는 모자를 쓴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남자들이 울타리에 기대섰고 어린이들이 문 밖에서 놀고 있었다. 낮게 웅성대는 소리가 초라한 작은 집안에서 들려왔다. 몇몇 집에는 등불이 켜지고 사람의 그림자가 마치 개처럼 창가에 어른거렸다. 로라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코트를 입고 왔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의 옷이 얼마나 멋지게 보일 것인가. 거기에 빌로드로 만든 리본이 달린 큰 모자. 그것을 썼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일까? 아, 보고 있을 것이다. 온 것이 잘못이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 때는 이미 늦었다. 이 집이 그 집인 것이다. 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검게 한데 모여 밖에 서 있었다. 문 옆에 나이 많은 노파가 소나무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 앉아 바라보고 있었다. 발을 신문지 위에 얹어놓고 있었다. 로라가 가까이 가자 말소리가 그쳤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로라는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했다. 빌로드 리본을 어깨 위로 늘어뜨리면서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여인에게 물었다. 이 집이 스코트 씨 댁인가요? 그녀는 야릇한 미소를 띠며 그래요? 하고 말했다. 아,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 그녀는 문에서부터 나 있는 뜰 안길을 걸어가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했다. 이상스럽게 훑어보는 이 눈초리에서 도망치고 싶다. 어디에건 이 여인들의 쇼 아래라도 좋으니
숨어버리고만 싶었다. 바구니만 놓고 돌아가야겠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바구니를 열어볼 때까지 기다리지도 말아야지. 그때 문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몸집이 작은 여자가 어두침침한 속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스코트 씨예요? 하고 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말했고 그러자 그녀는 좁은 낭하에 갇히고 말았다. 괜찮아요.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바구니만 맡겨두고 가면 돼요. 어머니가 보내셔서 어두침침한 낭하에 서 있는 몸집이 작은 여인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그녀가 친절하게 말함으로 로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희미한 등불에 비춰진 지저분하고 천정이 낮고 좁은 부엌에 들어와 있었다. 난로 앞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엠마, 그녀를 안내한 작은 몸집의 여인이 말했다. 엠마, 아가씨가 왔어요. 그녀는 로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뜻있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저 애의 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애의 실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로라는 말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단지 이것을 전하러 왔을 뿐이니까. 하지만 그때 난로 앞의 여인이 몸을 휙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벌겋게 퉁퉁 부어 눈이나 입술 등이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녀는 로라가 어째서 그곳에 왔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무슨 까닭일까? 어째서 이 낯선 여자가 바구니를 들고 부엌에 와 있는 것일까? 그녀의 가련한 얼굴은 또다시 일그러졌다. 괜찮아요.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말했다. 제가 아가씨에게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가 말했다. 제발 저 애의 실례는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부석부석 부어있는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로라는 그만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복도로 나왔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곧장 침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죽은 남자가 눕혀져 있었다. 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엠마의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로라의 옆을 빠져나가 침대 가까이 갔다. 무섭지 않아요? 여인의 음성이 부드럽게 어쩐지 장난기가 섞인 듯이 들렸는데 그녀는 하얀 천을 들쳤다. 아주 착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고요. 이리 가까이 와 보세요. 로라는 가까이 다가갔다. 젊은 남자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너무도 평화롭게 잠들고 있어서 그를 바라보는 두 사람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 평화롭게 잠들고 있다. 꿈을 꾸고 있으면 틀림없다. 두 번 다시 그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그의 머리는 베개에 파묻혀 있고 눈은 감겨져 있다. 눈은 감겨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꿈의 세계를 거닐고 있다. 가든 파티나 바구니나 레이스 달린 옷들이 지금의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로부터 아주 먼 세계에 가 있는 것이다.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들이 깔깔대며 웃고 있는 동안에,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골목에서 일어난 것이다. 나는 행복해. 만사가 뜻대로. 하고 그 잠들어 있는 얼굴이 말하고 있다. 나는 벌써부터 이렇게 되리라 믿고 있었다.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울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말을 걸지 않고는 방을 나올 수 없었다. 로라는 어린애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모자를 쓰고 와서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엠마의 언니를 기다리지 않았다. 혼자서 겨우 그 집을 빠져나와 골목을 지나고 검은 사람의 그림자를 지나쳤다.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는 로리를 만났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왔다. 로라냐? 응.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셨어. 아무 일도 없었니? 응, 괜찮아. 아, 로리. 그녀는 그의 팔을 붙들고 그에게 온몸을 기대었다. 아니, 울고 있잖아. 로라는 고개를 저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로리는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다. 울 거야, 없지 않니? 그는 정겹고 부드럽게 말했다. 무서웠어? 응. 로라는 흐느꼈다. 정말 멋있었어. 그렇지만 로리, 그녀는 말을 끊고 오빠를 올려다보았다. 인생이란, 그녀는 더듬거렸다. 인생이란,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그녀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좋았다. 그에게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겠지. 하고 로리는 말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화창한 날씨에 잘 가꾸어진 넓은 정원에서 화려한 가든 파티가 있는 날, 집 앞 가난한 마을의 한 젊은 남자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라는 그가 남긴 미망인과 다섯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미안한 마음에 파티를 중지하자고 하죠. 하지만 그 요청은 묵살됩니다. 다른 가족들에겐 누군가의 죽음은 그다지 의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티가 끝난 후 음식을 가지고 그 죽은 마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로라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로라가 지금껏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지켜오던 우아함이나 교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고 한낱 케이크 조각으로는 전혀 위로가 될 수 없는 불행한 삶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세상과의 만남으로 로라는 새로운 삶의 이면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고 우아한 삶도 인생의 한 면이고 불행하고 고달픈 삶도 인생의 또 다른 한 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Thank you.